서방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은 친구 하나가 아쉬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한 외교관의 망언으로 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해명의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루샤의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는 옛소련 국가들은 주권이 없다고 발언해 유럽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개자 역할을 자처한 중국의 속내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구소련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언론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잘못 전달해 중국과 관련 국가 간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 대사는 지난 21일 프랑스 뉴스 채널 LCI에 출연해 소련 붕괴 이후 출연한 국가들은 주권 국가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국제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또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고 전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과거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은 즉각 반발했고 루마니아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도 이런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국제법과 국가주권에 관한 루데사 발언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경악했는데요.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발트의 국가가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중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이며 우리나라 국경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대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둘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도 옛소련 독립국 지위는 국제법에 새겨져 있다며 중국을 가리켜 천년 역사에 대해 철저한 국가의 대표로부터 크림의 역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루데사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의 공식 정책과 일치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외교관은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들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공식적인 비판은 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중국을 끌어들이려던 프랑스의 입장도 덩달아 난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 대만 거리두기 발언으로 문매를 맞은 상황까지 겹쳐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